서울 도심에선 정부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. 학부모 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고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이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정부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나섰습니다. 우리 아이들 생명권 보장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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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 패스 효력이 중지되면서 방역 패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학원에 대한 정부 방역 패스 적용엔 제동이 걸렸지만 식당과 카페 등 다른 업종에도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. 학습권이라든지 식당이든 카페든 어디든 갈 수 있는 분명히 자기 신체 결정의 자유가 분명히 있잖아요. 청와대 앞에서 촛불 시위까지 이어간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은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소송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. 다음 주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앞두고 일각에선 미접종자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편의점 가도 되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냥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오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 방역 대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